자, 로마서 54번째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아주 지겹죠. 이제는 좀 아 그래 알았다고 내가 원수다 그래 그런 마음이 안 드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함이죠. 영생은 육적 생명과 다른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개념 자체가 육적 생명을 부정해버리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함이에요. 영생은 단순히 오래오래 사는 게 아니라, 왜냐면 지옥에서도 오래오래 살거든요. 안 죽어요, 지옥에서도요. 오래오래 사는 게 아니라 신적 생명, 진짜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생명, 하늘의 생명이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영생을 가리켜 제자들이 영생이 뭡니까? 그랬을 때 뭐라 그러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바꿔 말해서 그건 천국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서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르고는 절대 불가하다는 말씀이에요. 왜냐면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예수 안에 넣어서 계시하셨기 때문에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그 안에 계시된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면은 우리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연합되어 같이 못 산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축약하면 천국 이퀄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랬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그죠?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역사 속에 내려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이며 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일을 하셨어야만 했는지 도대체 우리는 어떤 자들이었기에 그러한 일이 필요했는지를 아는 게 이 성도의 역사 속 본무인 거죠.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그리고 유일하게 해야 할 거예요. 그것이요. 오늘 본문에 바로 그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 아주 간략하게 간추려져서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이 역사 속에 내려오셔서 하신 일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거죠. 그죠?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일어나야만 했는가? 우리와 하나님과 불화의 관계이기 때문에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왜 꼭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방법으로만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목이 성취되는 것인가? 우리는 가늠한 자, 보리떡이고 물고기, 다산과 증대, 자기 확장, 자기 증명만 목표로 삼아 사는 물고기, 다그라 그랬죠, 어제 제가요. 다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리떡과 물고기가 되어서 죽으시고 그 예수라는 생명의 양식이 우리에게 먹혀지는 거죠. 그래서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원수였다는 거예요. 이걸 너무 심파적이고 유화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뭘 원수를 져갖고 그걸 복수를 해야 되는데 그걸 용서하기 위해 아들을 죽이고 이런 식의 아니라 이런 식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 나라와 창조의 이야기라고 했죠. 그리고 우리의 처음 자리, 우리는 도대체 어떤 존재들이며 하나님의 창조는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 이런 것들이 이제 방법과 재료와 소재로 선택이 된 거란 말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그 긍휼의 자궁 안으로 함몰되어 들어가야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실존을 설명하기 위해 택해진 교보제 같은 거예요. 긍휼이라는 단어가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단어 똑같은 거라고 그랬죠. 우리는 그 어머니의 자궁 안에 들어가서 어머니와 하나일 때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가 되는 거지. 나와서 혼자적으로, 혼자 독자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골칫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품 안에 자식이 사랑받는 자식이지, 얘가 품을 떠나서 혼자 독자적으로 자기의 그 개별적 자아를 챙기기 시작하면서부터 문제거리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 속에서 다시 그 어머니의 자궁, 긍휼 안으로 이렇게 함몰되어 들어가는 그 과정을 겪는 거예요. 그걸 역창조라고 이렇게 어려운 말로 표현도 한다 그랬는데, 아무튼 그런 겁니다. 거기에 대해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게 포도원 품꾼의 비유예요. 우리가 비유 강의 때 이미 공부를 한 내용이지만 오늘은 제가 조금 다른 관점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보세요. 1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냐. 여기서 논다라는 건 그냥 막 재밌게 놀았다는 게 아니라 아무 할 일 없이 쓸모없는 존재로 섰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왜? 하도 꼴 같지 않으니까 아무도 안 데려간 거예요. 근데 주인이 그들을 부르는 겁니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일을 시키려고 했으면 이런 사람 데려가면 안 돼요. 일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쓸모없는 자들이 나오는 거죠.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맨 마지막에 온 자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왜? 약속했거든요. 한 데나리온씩 준다고. 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한 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게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열두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이렇게 십자가로 끝나는 거예요. 이걸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결론이 나는 거란 말입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앞에 붙어 있는 거란 말이죠.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데 천국, 하나님 나라는 주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하나님 나라는 주인과 같다. 천국은 어떤 공간적이며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주인과 같다라는 건 주인의 마음을 아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생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을 그대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예수 안에 담긴 예수 안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아가페라고 그래요. 그거를 사랑을 심어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천국은 예수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걸 누리고 찬송하는 상태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주인의 마음을 아는 이들은 궁궐이나 초막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 되겠죠. 그러면 그 주인이 어떤 주인인지 알아보자고요. 그 주인은 자기의 포도원의 품꾼들을 들여보내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나가는 그런 주인이에요. 일을 시키기 위해라고 하지 않고 포도원에 들여보내기 위해라고 그래요. 성경이, 그죠?
포도원에 들여보내기 위해 이른 아침에 나갔어요. 이른 아침. 주인이 천국이다 그랬어요. 근데 천국이 자기 백성을 부르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여러분에게 침노에 들어오는 거라니까요. 지금 천국이 부르러 가죠. 사람을. 당시 이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른 아침, 즉 일을 시작하는 시간은 새벽 6시였어요. 그걸 0시라고 해요. 히브리 사람들은요. 6시간 차이에요. 우리랑. 새벽 6시에 하루의 먹거리를 위해서 긍휼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포도원 주인이 천국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침노에 들어가는 거예요. 살려내려. 먹을 걸 주려고요. 고대 시대 때 사람들은 잘 사는 중산층이 하루에 두 끼 먹었어요. 그리고 웬만한 사람들은 다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었어요. 그래서 우리 말에도 점심이라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아침하고 저녁은 우리 한글이거든요. 점심은 먹은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중국에서 빌려다 쓴 거예요. 점심. 그만큼 살기가 힘들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 벌어서 하루를 연명하는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요즘도 LA에 보면 홈디포 앞에 멕시칸들이 우글우글 서 있죠. 그죠? 하루 종일 서 있는 사람도 있어요. 보면은 다 문제가 있어, 걔네들은. 그러니까 튼튼하고 건강한 애들은 주인들이 와갖고 이렇게 잡아가는데, 일 시키려고. 그냥 비리비리하고 술이나 취해 있는 그런 사람들은 하루 종일 거기서 그냥 노닥거리고 앉아있죠. 그죠? 그런 거 연상하시면 될 거예요. 만일 하루 일을 공치면 온 가족이 굶게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엔 저축이라는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따라서 일을 구하기 위해 나와 서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인의 부름을 받는 건 정말 절박한 거였어요. 부름을 받아야 먹고 사는 거예요. 주인이 당시 하루 품삯신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품꾼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들은 쾌제를 부르면서 포도원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가족이 굶지 않아도 되는 굶지 않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주인의 긍휼로 자기들이 산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한 데나리온은 생명이에요. 그걸로 먹을 걸 사야 되니까. 그죠? 한 데나리온은 생명이에요. 주인이 생명을 주는 거예요. 찾아가서 노는 자들에게, 쓸모없는 자들에게. 주인이 3시에 또 나갑니다. 품꾼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내기 위해서예요. 또 단순히 일손이 여전히 부족해서 그런 것이다라는 추측을 해서는 안 돼요. 주인의 목적은 굶어 죽어야 하는 자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그들이 음식을 살 수 있는 한 데나리온을 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주인이 일꾼들이 더 필요해서 나갔다라고 하지 않고 가다 보니까 또 노는 사람이 있기에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비유가. 그죠? 일손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이 긍휼을 갖고 있는 주인이 가다 보니까 노는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얘는 놔두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을 주기 위해 부르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의 3시는 우리 시간으로 아침 9시예요. 이미 3시간 넘게 포도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3시간이나 지난 후에 또 다른 품꾼들이 포도원으로 들어가요. 그들도 역시 쾌제를 불렀을 겁니다. 야, 나는 이제 굶지 않아도 돼. 양식을 살 수 있어. 나는 살았어. 3시간 전에 포도원에 들어왔던 이들이 입었던 동일한 은혜예요. 그래서 한 데나리온이에요. 은혜는 하나란 말이에요. 동일한 은혜. 주인이 6시와 9시에도 나갔고 11시에도 나갔어요. 11시는 저녁 5시예요. 6시에 일이 끝나거든요. 근데 11시에 주인이 품꾼들을 또 불러온단 말이에요. 근데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품꾼들이 놀고 있다. 7절을 보면요. 놀고 있다. 그때 주인이 물어요. 왜 놀고 있느냐? 그러니까 아무도 우리를 품꾼으로 불러주지 않습니다. 그러죠. 그거는 품꾼들이 자격이 있거나 능력이 있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님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표현인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인간들을 주인이 포도원에 들이고 있는 거예요. 왜요? 살리기 위해서예요. 일을 시키기 위함이었으면 아무도 불러가지 않은, 그리고 이제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그냥 민기적거리다가 걔네들은 한 데나리온 받아간 거거든요. 그렇게 효율성 없이 일을 하는 주인은 없단 말이에요. 일을 시키기 위함이 아니에요. 이익을, 잉여를 생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란 말입니다. 주인은 그 쓸모없는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불러요. 그들은 그야말로 횡재한 거죠. 야, 이제 다 틀렸다. 이제 집에 가야 되네. 우린 다 굶어야 되네. 어떡하지? 그러고 있는데 뜬금없이 주인이 오더니 너도 가서 일해. 아니, 이제 한 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그냥 한 시간 일해. 그래도 한 데나리온 줄게. 이렇게 불러간 거예요. 그러니까 면목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그죠?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이렇게 0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 6시에, 9시에, 11시에 온 사람 모두 주인에게 은혜를 입고 행복하게 일을 했어요. 주인과만 관계할 때는. 그죠? 행복하게 일했단 말이에요. 왜? 나는 살았으니까. 남들 노는데 나는 선택받아서 지금 살았으니까. 한 데나리온이 약속되어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임금을 계산할 때 발생해요. 그러니까 부름을 받은 자는 많아도 택함을 받은 자가 적다라는 게 여기에 적용되는 거예요. 부름을 받아서 일을 하는데 나중에 이 은혜를 이해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주인이 11시에 온 사람부터 임금을 주는데 애초에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된 임금이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그건 그와 그 가족들의 생명의 양식을 살 수 있는 돈이었으므로 모두에게 흡족하고 합당한 임금이에요. 그게 영생이에요, 여러분.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11시에 와서 1시간만 일한 사람에게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주자 그보다 먼저 와서 일을 한 사람들이 우매한 기대를 하는 거예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격 없는 자기들의 그 처음 자리를 잊고 내가 일한 만큼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거예요. 왜냐하면 쟤보다는 내가 더 많이 일했고 그 일은 역사 속 일은 나를 가치 있는 자로 만들어주는 거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상을 더 받아야 된다, 더 받아야 된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 생각을 한 거죠. 처음에는 자기들의 일용할 양식을 마련할 수 있게 해준 주인이 그저 고맙기만 했어요. 그런데 자신이 한 일의 양과 다른 사람의 것을 비교하면서부터 은혜가 망각이 되고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왔어요. 그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준 주인을 향해. 다른 사람과 자기는 차등 있는 대우를 받아야 한다라는 거야. 이게 차등 상급론이에요. 내가 일한 만큼 나는 더 많은 보상, 상을 받아야 된다. 자기는 더 많이 일했고 더 열심히 일했으므로 상을 더 달라는 거예요. 그때 주인이 뭐라 그래요? 왜 불평하냐? 내가 애초에 한 데나리온씩을 약속하고 너희를 데려오지 않았니? 그래서 그렇게 주고 있는데 왜 불평하냐?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걸 주고 있는데 왜 불평하는 거냐? 다른 이들이 나의 은혜를 받는 게 그렇게도 배가 아프니? 이게 천국에 합당하지 않은 자란 말이에요. 다른 이들이 은혜를 받는 게, 이게 바리새인들이었죠. 저 세리와 창녀가 천국 가면 난 안 가요. 그랬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다른 이들이 은혜 받는 게, 나에게 은혜를 받는 게 그렇게 배가 아프니? 그렇다면 만일 내가 너희들에게마저 은혜를 안 베풀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니? 제가 조금 의역을 했지만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내가 너희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지 않았으면 너희들은 어떻게 될 뻔했어? 너희들도 죽는 거야. 근데 그걸 잊어버리고 이제 와서 나는 이렇게 많이 일했는데 왜 쟤랑 똑같은 임금을 줘요? 이렇게 불평을 해. 이걸 묻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는 그의 효용 가치나 자격이나 능력을 가지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가 다 죽음의 자리에 있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었잖아요. 우리는요. 다 죽음의 자리에 있었어요. 그들 각자의 외양과 스펙은 다 달라요. 다 다르지만 죽어 있었어요. 그대로 두면 그냥 죽음의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 누구나 다.
모두가 다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원수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생명책이라는 명단을 받아들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의 외양과 스펙에 상관없이 그 생명책에 적혀있는 자들의 이름을 불러서 당신의 품 안으로 이렇게 끌어안으신 거예요. 누구는 조금 먼저 부르고 누구는 조금 나중에 부르고 이건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다 죽어야 할 자들을 누구는 조금 먼저 불러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고 누구는 조금 늦게 불러서 또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고 그렇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상을 원하냐고요. 우리가요. 어떻게 차등상급론이라는 말이 나오냐고요. 이거는 역사 속 교회가 사람들을 착취하기 위해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오역해서요. 이용해서. 그래야 사람들이 교회에 헌신하기 때문에. 그러한 예수님의 품 안에서 누가 더 성숙하고 누가 덜 성숙하며 누가 더 헌신했고 누가 더 착한 모양으로 살았는지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애초에 주인은 일을 시킬 생각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는 게 목적이었다고요. 그러니까 포도원 안에는 별의별 인간이 다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주인은 그들이 살아난 것으로 기뻐했단 말이에요. 그들의 doing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being, 존재의 변화, 산자가 된 거예요. 그것으로 기뻐하는 게 주인이라니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성숙과 어떤 업적, 공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우긴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지금 일찍 와서 일을 하다가 나중에 온 자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를 상징하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반드시 인간의 행함과 공로와 업적을 계산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율법이니까. 그게 계산이 되기 시작하면요. 인본주의적인 공평을 생각하게 되고 제가 다음 주에 이 공평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에스겔에서는 그냥 계속 못하네요. 그 인본주의적 공평에 의해 차등 있는 상급을 주장하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리켜 너희들은 천국 못 들어간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20장 16절 보세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비유에서 먼저 된 자가 누구죠? 자기들이 일을 더 많이 했으니까 차등 있는 보상을 해달라고 우겼던 먼저 온 자들이에요. 먼저 선택돼서 율법을 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죠. 바리새인들. 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반드시 자기랑 비교하여 자기보다 일을 덜한 것 같은 세리와 창기들을 무시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은혜를 모르는 자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수천 년 전부터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지내왔으니까 우리가 선민이라고 예수님의 복음을 짓밟았던 그 은혜와 긍휼을 짓밟았던 그래서 십자가에 달아버렸잖아요. 은혜를. 율법주의, 인본주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공평하게 거저 주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들은 자격을 갖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공평하게 은혜로 주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양산해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들에게는 더 이상 은혜가 감사거리가 되지 않아요. 열심히 했거든요. 자격 있거든요. 그들이 나중된다 그러죠. 나중된다라는 말은 1등, 2등의 차설을 바꾸겠다는 뜻이 아니라 나중된다는 죽이겠다는 뜻. 지옥이란 뜻이에요. 나중. 근데 이 땅에서 지옥을 살고 있는 세리 찬기. 이 사람들은 그냥 배고픈 사람들이에요. 지옥이에요. 그 자체가. 근데 그들이 나중에 하나님이 불러드렸더니 면목 없이 감사해서 이걸 어쩌면 좋아요 하고 그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들이 역사 속에서 나중인 줄 알았더니
지옥인 줄 알았더니 그들이 처음이 되는 거예요. 천국인 거예요, 그들이요. 천국은 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쓸모가 없어서 누구도 품꾼으로 데려가지 않은 불가능하고 무력한 자, 세리와 창기 같은 그런 부류. 그들을 은혜와 긍휼로 덮어서 주인이 포도원으로 불러들이는 걸 구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주인이 원하는 건 일을 열심히 해서 업적과 공로를 쌓고 이 땅에서 너의 육신을 멋진, 거룩한, 경건한 그런 육신으로 바꾸어내라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어떤 마음으로 너희를 불렀는지 그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알라는 거예요. 나중 온 자들이 그걸 알아요. 그들이 구원에 합당한 자란 말입니다. 그걸 아는 자들이 그 주인과 어디에 있던 그런 주인이라면 난 안전해. 난 항상 행복할 수 있어. 그 안에선 난 안식할 수 있어. 이렇게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게 영생이다, 천국이다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 주인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 아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건 말씀드린 것처럼 doing의 문제가 아니라 being의 문제인 거예요. 무엇을 했느냐를 근거 삼아 구원하여 어떤 일을 시키는 게 구원이 아니라 아예 죽어야 할 자를, 쓸모없는 자를 사망에서 건져서 being, 산자로 존재를 바꾸어버리는 거.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곳이 천국이에요. 이 비유가 무엇에 대한 대답으로 주어진 것인지는 여러분 다 아시죠? 바로 그 앞에 마태복음 19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27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똑같은 말이 나오죠. 여기에 이 비유가 붙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응?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된다. 그리고 이 비유 붙어있고 또 그 이야기가 반복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이해하면 그 비유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유가 완벽하게 이해됐으면 이 이야기도 여러분은 분명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길래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준 거예요?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선생님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선생님을 뭐라고 불러요? 선한 선생님이요 그러죠.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한데 왜 나보고 선하다 그래? 그 말은 예수님의 존재론적 어떤 선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너 내가 하나님인 줄 알고 부르는 거니? 근데 날 선생이라 그래?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영생 주는 하나님이거든? 근데 너 지금 아는 거야? 그래서 선한 분은 하나님인데 너 내가 하나님인 줄 아니?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율법을 잘 지켜라 그래요. 그러면 영생 얻을 수 있어. 질문부터가 잘못된 거죠. 영생은 예수를 믿어야, 영생이신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얻어지는 건데 어떻게 해야,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해 주는 거예요. 그 잘못된 질문에 잘못된 대답. 율법 다 지켜가서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청년이 저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죠. 먼저 온 자예요.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먼저 온 자. 그때 주님께서 그 청년에게 이야기해요. 그래, 율법을 다 지켰다니까 기특하구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건 하나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의 뜻대로만 살겠다라는 의미인데 이게 말씀을 지킨다잖아요. 율법을 지킨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는 건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 네가 알고 있는 거야? 진짜 그걸 알고 율법을 지키는 거니? 아니면 너를 위해 지키는 거니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possession, 소유를 다 팔아서 다 나눠주고 빈털터리가 되어 나를 따라라 그러죠. 이게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아세요? 말씀은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를 따르기 위해선 걸리적거리는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율법을 지켰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가지고 있는 possession, 소유를 다 팔아서 없애버리고 그러면 나를 따라, 그게 말씀 지킨 거니까 너는 그럼 그걸 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니야? 물으시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근데 갑자기 근심하죠, 이 사람이. 말씀이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하는데 말씀을 따라 살았다라고 하는 자가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위해 말씀을, 율법을 지켰다는 거죠? 나를 위해 지킨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 지킨 거예요. 말씀을 지켜 자기의 가치, 인기, 스펙을 쌓은 거예요. 나를 살찌운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자기 존재의 확장을 위해서 일로 매진하는 자, 내 존재의 확장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끌어서 나에게 붙이죠. 그죠? 이걸 부자라 그래요. 돈이 많은 게 부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많아도 부자 아닌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떤 것도 나를 증명하고 나의 존재의 확장과 자아 실현을 위해 끌어당기는 자를 성경이 부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아담들은 다 부자예요. 다 부자라니까요. 가난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부자예요. 다 나만을 위해서 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그 너를 버리고 possession, 나의 존재의 확장으로 모아놓은 걸 버리라는 건 너를 버리라는 거 아닙니까?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 안에 우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라는 개념 안에는 상대적인 너가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를 버리고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라 그래요. 이걸 삼위일체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 양식인 거예요, 그것이.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근심하다가 예수와 나 사이에서 나를 택하고 예수를 버려요. 이게 세상이에요. 모든 존재가 그래요. 그의 그럴듯한 종교 행위와 선한 삶, 성실함, 율법 지킴, 이 모든 게 모두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높이고 살찌우고 나라는 존재의 업적 쌓기였대라는 거예요. 그 부자 청년은 열심히 살아서 나라는 존재 구축에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젊었는데 부자가 된 거예요. possession, 소유가 많아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쪄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성경이 그의 가진 소유가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비대해졌대라는 거죠.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였잖아요. 그들은 그것으로 나를 자랑하고 증명하고 다른 이들과 내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드러내는 데 사용했잖아요. 그게 나란 말이에요. 그게 소유가 많은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율법주의. 그런 사람은 절대 예수의 은혜 앞에 엎드리지 못해요. 예수의 은혜를 못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그게. 내가 해놓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아주 적절한 비유로 그 상황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19장 23절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는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가 말씀드렸어요. 부자란 나라는 존재 구축을 위해서 이 세상 것들로 비대해진 모든 아담들을 이야기한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말씀드린 그 다산과 연합과 증대만을 목적으로 하면서 사는 나그, 물고기. 예? 그게 율법 아래의 아담들이란 말이에요. 주님은 그들을 낙타에 비유하세요. 당시 사람들이 부리던 가축 중에 가장 큰 게 낙타였어요. 그래서 낙타가 나오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낙타만한 바늘을 만들면 되잖아요. 그건 농담이고, 낙타가 다이어트를 해서 바늘귀만큼 작아지면 돼요. 그걸 자기 부인이라고 해요. 죽여가는 거예요. 나의 존재의 확장으로 쌓아놓은 살들을 하나님이 와서 잘라내는 걸 성도의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그리고는 없음의 자리,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는 이 겨자씨의 자리, 없음의 자리로 밀고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인간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묻는 거예요.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니들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가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니들이 일찍 와서 일했다, 늦게 와서 일했다, 이걸 갖고 차등 있는 상을 원해? 이렇게 이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19장 25절 보세요.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비대해지려고 하는 다그, 물고기들을, 이런 낙타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없음의 자리로, 바늘귀로 그냥 숭숭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없음의 자리로 밀어냈죠? 십자가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대잖아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그래서 바늘귀로 언제든지 그냥 술쑥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여러분은 죽었거든요. 왜 그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 필요했는지를 여러분이 역사 속에서, 인생 속에서 그냥 배우는 거예요. 여기서 부인되어져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은 부인되었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로마서 6장 6절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 몸을 멸해버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게 예수의 은혜란 말이에요.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에요. 열심히 밥 굶어서 다이어트 해봐야 그냥 낙타는 낙타예요. 못 들어가요. 바늘귀로. 없음이 돼야 돼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게 혼돈과 공허고, 그래야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영광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드러내는 게 역사라니까. 다른 거 없어요. 근데 자꾸 이 성경을 표피적으로 보면 이게 다 규례요, 명령이요, 도덕이요, 윤리요, 처세술이요, 이렇게만 보이는 거예요, 성경이. 근데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성경을.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을 다 가려놓은 거예요. 예수 믿겠다고 쫓아온 사람들에게 눈을 다 가려버린 거예요. 그냥 그렇게 봐. 그러니까 노자의 도덕경을 봐도 똑같고 불경을 봐도 똑같고 이건 뭐 다른 게 없어. 그냥 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니까요. 표피적으로만 보면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은 그냥 예수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십자가로 끝이 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20장 16절 보세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니들의 행위 같은 거 갖고 상 달라고 이딴 소리 하지 마. 그럼 은혜 모르는 거야. 그래 놓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열두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실 때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언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내가 너희를 품고 죽여서 다시 살려내는 게 영생이다.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는 건데 니들이 뭘 했다고 상을 달라고 그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했다고 상을 달라고 그래.
얘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니들을 죽였다가 살리는 건데 무슨 상을 달라고 그래?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라는 사람이 그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또 엉뚱한 소리를 해줘. 베드로는 정말 지독하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독하게 그 시몬의 역할을 해내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자, 광야, 사막, 기갈, 기근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죠. 뭐라 그래요? 주님, 그러면 나는 다 버리고 쫓았는데 뭘 줄 거예요? 그런다. 인간은 자아의 확장과 자아의 증명을 위해 버리기까지 하는 교활한 존재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역시 또 하나의 부자가 등장하는 거죠. 버림이라는 것까지 possession, 소유로 갖고 있는 자, 법정 같은 자. 무소유라는 걸 소유로 갖고 있던 자. 그죠? 인간은 그렇게 교활하다니까요. 또 하나의 부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19장 27절 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여기에다가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붙여준 거란 말이에요. 나는 다 버리고 쫓았어요. 다 버리고 아침 일찍 온 자예요. 이런 말이죠. 그러니 뭘 줄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뭘 줄 거예요? 이게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주인에게 불평을 쏟아부은 먼저 된 자의 목록에 그 부자 베드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까지. 그게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 이거 백배라 그랬죠? 원래 뜻은 백배. 백배라는 건 원래 그것과 다른 너무 좋은 것, 다른 종류의 너무 좋은 것이란 뜻이에요. 백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게 영생이다라는 거야. 또가 카이거든요. 동격이. 영생. 그거보다 백배 다른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서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을 때죠. 그죠? 승천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성령이 내려오시죠. 그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 제자들, 부자 베드로, 이렇게 똑같은 인간들이지만 그 중에 고 베드로, 똑같은 시몬인 고자가 어떻게 된다 그래요? 열두 지파를, 열두 지파는 뭐? 이스라엘, 율법주의, 유대주의, 인본주의. 요거를 성령 받은 자가 그거 아니야 라고 은혜로 심판한다는 뜻이에요. 나중에 뭐 천국에 갔더니 우리가 전부 열두 보좌에 앉아서 너는 유죄, 너는 무죄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은혜를 받은, 성령을 받은 자는 율법주의, 이거 아니구나. 우리의 행위로 상의, 벌이 정해지는 게 아니구나로 알게 되는 거야. 판단하는 거예요. 그걸 심판한다 그러는 거야. 열두 지파를 심판한다. 그걸 아는 자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나의 존재의 확장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내 자식, 내 부모, 전토, 집 이거는 아니구나 하고 낙타 살 끊어내듯 끊어내는 거죠.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들이 진짜 하나님과 연합하여 영생하는 자다. 다른 것들이 생명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이게 끊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자궁, 긍휼 안으로 함몰되어 들어간 요자만 영생 얻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복음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다 끊어지리라 라고 한 게 뭐였어요? 부자가 자기의 존재 확장, 존재 증명을 위해 끌어모았던 것들이잖아요. possession이잖아요, 그게. 그게 끊어져 나가는 게 낙타 다이어트예요. 자기 부정, 자기 부인. 그래서 이렇게 다이어트가 되는 거예요. 서운하 걔도. 날씬하잖아요, 아주.
복음을 이야기하면 여러분 인간들은 자존심이 상해서 못 들어요. 귀를 막는다고요. 주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반드시 그러한 낙타의 살들을 끊어내어 기필코 바늘귀로 들여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필코 바늘귀로 내가 들여보내겠다.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쌓은 신앙의 스펙들, 세상의 힘과 가치들, 그 모든 걸 다 합해도 영생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 앞에서, 그분의 십자가 앞에서 모든 스펙들과 가치들, 자격들, 조건들을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낙타 다이어트예요. 바늘귀로 통과할 만큼, 이건 뭐 몇 주에 완성 이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성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없음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율법주의, 인본주의를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인간들은 절대로 자신의 영생에 기여를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진짜 성도는 자신의 구원을 하나님께 요구할 수도 없어요. 나는 면목없는 자거든요. 그냥 그렇게 굶어 죽었어야 되는 자인데 주인이 와서 한 시간 민기적거렸는데 영생 주었어요. 생명 줬단 말이에요. 한 데나리온 줬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구원을 요구해요. 그냥 감지덕지하고 가만히 있는 거죠. 따라서 자기의 변화나 성숙이나 가치나 됨됨이, 자기가 일한 만큼 얻어낸 어떤 것, 이걸 근거로, 아, 나는 상받아 마땅해. 뭐예요?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구원의 확신. 이런 이야기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 있으세요? 근데 그걸 어떤 걸 근거로 확신을 가지세요, 여러분? 야, 나는 그래도 적어도 이만큼 변했어. 이만큼 성경을 알아. 뭐 이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스펙들을 갖고 난 구원의 확신이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하죠? 기도할 때. 어휴, 확신 확실히 들죠? 이렇게 말씀 들을 때. 확신 확실히 들죠? 아닌 거예요. 그런 걸로 확신 갖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역사상 이 세상에서 가장 구원의 확신이 확실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저놈들은 다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간다. 구원의 확신이 가장 확실한 사람들. 120% 다 지옥 갔어요. 구원의 확신은 그렇게 갖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열심, 그걸 아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가, 그러니 나는 구원 받을 수밖에 없는 거지. 저분이 나를 찍었는데. 이렇게 갖는 거지요. 나를 근거로 갖는 게 구원의 확신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당신 구원의 확신 있어? 이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마치 무슨 헌병이 검문하듯. 옛날에 그랬잖아요, 우리. 70년대, 80년대는 그거 물어보는 게 무슨 유행이었다니까요. 언제 구원받았어요? 예, 1964년 8월 15일 날이요. 갑자기 하늘이 열리더니, 뭐 이런 걸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그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드라마틱하게 그걸 이야기할까, 이렇게. 모르는 거예요. 그냥 언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창세전에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맞는 얘기죠, 그게. 우리 성도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의 자궁 안으로 함몰되어 들어가야 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나는 존재일 수도 없다라는 그 처음 자리의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자리로 함몰되어 들어가야 하나님의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 하나님의 신부,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가 이 세상에서, 역사 속에서 해야 할 유일한 일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나는 구원받아 마땅해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요. 네가 구원받기 위해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놈은 다 지옥 간다 그랬어요. 엄청난 말이죠. 우리는 다 구원받기 위해 신앙생활 하지 않아요?
그러나 거기에 주인공도 나란 말이에요. 나의 구원. 그래서 예수님은 나같이 훌륭한, 나같이 이 소중한 자를 위해 당연히 죽어야 하는 분 아니라고 말을 하지만 마음은 전부 그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 마가복음 8장 34절 보세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건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다 그랬죠. 이게 낙타 다이어트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보세요. 구원받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이 없음의 자리로 내려가서 목숨을 잃어야, 육의 목숨을 잃어야 구원되는 거예요. 육의 목숨을 잃는다는 건 난 아무 자격 없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목숨을 잃는 거예요. 그들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 천하가 뭐죠? 인간들이 자기를 낙타 만들기 위해 자아 확장, 자기 증명을 위해 쌓는 possession, 소유, 온 천하. 그걸로 목숨 못 얻는다는 뜻이에요. 영생 못 얻는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라.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 피, 그거 의지하라는 거예요. 영생은 예수님이 누구이며 그분의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거 잊지 마세요. 그들은 자기가 누군지 알아요. 어떤 존재인지 알아요. 나중된 자라는 거 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히 저 좀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 딴 쪽에 달렸던 강도처럼. 나 좀 구원해 봐. 그리스도라며. 메시아는 나 구원하러 온 거 아니야? 이런 소리 한다니까요. 은혜 모르는 자는, 자기의 처음 자리를 모르는 자는 그런 소리조차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린 죽은 흙이었습니다. 혼돈이며 공허였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이신 예수가 내려오셔서 우리를 그분 안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는 주인이 부르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 쓸모없는 품꾼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자들을 포도원으로 불러들이셔서 풍성한 하늘의 생명을 거저주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거저주신 분.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과 화목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본무이며 본부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쓸모없는 자였을 때, 경건치 않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아들에게 프로스큐네요. 발에 입맞추는 거예요. 그걸 예배라고 그래요. 이게. 그래서 그 구원의 십자가의 은혜만 찬송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서는. 아들에게 입맞추는 거예요. 아들을, 아들이 있는 자만 생명이 있어요. 아들이 없는 자는 아무리 낙타처럼 비대해져도 그건 죽어요. 결론으로 두 절을 읽을 텐데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만일 누구든지 성숙하지 않은 자는, 경건하게 살지 않은 자는, 많은 일을 하지 않은 자는이 아니라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시편 2편 12절.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프로스큐네요. 샤하. 예배.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십자가 붙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성도는, 교회는 이 땅에서 예수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를 아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는커녕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임을 자랑하는 것을 잘하는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를 보여주시고 예수를 들려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